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합니다. 이에 환자는 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료진은 과도한 사법 위험 없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환자,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현재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관행을 끊고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반목의 구조를 화해와 치유의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의료사고 설명 등에 소극적이었습니다. 이에 추진단은 유감이나 사과 등 재판 과정에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의 채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도 배상보험료 지원, 보험 공제 확충을 추진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게 하고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줄이는 한편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.